이른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그 동영상, YTN이 깨끗한 원본 화면이라면서 동영상 속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김학의 측에서는 명예훼손이다. 또 당시 현장에 있던 여성 측에서는 2차 가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YTN이 원본 네. 영상이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지금 YTN에서는 원본 영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민감용 경찰청장이 얘기할 그 당시에 최초의 흐릿한 영상이 있었을 때 그거는 국가수에서 동일한 이제 확인 여부를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는데 네. 그 추후에 이제 화질이 깨끗한 원본 동영상을 확보했다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 원본 동영상이라고 합니다. 그 영상을 아마 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근데 뭐 단언해서 뭐 김학의 전 차관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영상을 보면 그 안경의 형태나 얼굴의 외관이나 이런 것들을 네. 봤을 때 김학의 전 차관으로 충분히 볼만한 정도의 상황. 아,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도출이 됐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이 지금 현재 2차 가해를 네. 당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화면상으로는 여성의 얼굴은 이제 블러 처리되어 있는 그런 네.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또 여성은 등을 돌리고 있고 맞습니다. 등을 돌린 채 김학의 전 차관이 그때는 검사장 신분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마이크를 들고 있는 네. 모습인데 저희가 그 영상을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려야 하나 고민하다가 방송 직전에 결국 네. 2차 가해 우려 때문에 보여드리지 맞습니다. 않는 걸로 네 그렇지만 백성문 변호사 설명했듯이 지금도 온라인에 이제 YTN 영상이 떠 있는데 떠 있습니다. 보면 김학의 전 차관과 뭐 누가 봐도 김학의 전 차관 맞다라고 단정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윤곽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누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냐면 그 분석 전문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영상 분석 전문가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귓볼이라든지 얼굴 형태라든지 뿔테 안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김학의 전 차관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얘기한 걸 봤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그냥 일반인이 봐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형체가 비슷하다 이렇게 느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영상을 보면 예. 이 윤곽이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상 얼굴이 나오죠. 나오죠 사실은 그렇죠? 뭐 네. 이제 뭐 시청자분들도 YTN 들어가시면 다 볼 수 네.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전문가도 분석을 해놨는데 그렇게 얘기한 걸 보면 이게 김학의 전 차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근데 네. 본인은 지금 뭐 거기 대해서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그 동영상의 내용만 봐서는 또 네. 전문가의 말에 빌리면 결국 본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자 많은 국민들이 2013년에 박근혜 정부 초기에 법무부 장관 임명하고 그 다음에 며칠 있다 이제 법무부 차관 임명되고 네. 하면서 이게 2013년 무렵에 찍힌 영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죠? 그렇죠, 한참 전에 찍힌 그렇습니다. 거죠? 이게 네. 실제적으로 피해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007년에 2008년 사이에 아마 이제 찍힌 걸로 보여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법무부는 2006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약간 정확하지 차이가 있긴 해요. 네. 네. 근데 어쨌든 2005년부터 관계가 형성이 되고 관계란 말은 네. 윤중천이라는 그 건설업자와 김학의 검사장과의 관계가 2005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둘이 만나서 저런 행동들을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법무부는 2006년으로 보고 있고 피해자는 2007년, 2008년 사이에 찍혔을 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CD가 제작된 시점을 보면 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찍어놓고 진술을 보면요. 서로가 서로를 찍어줬다고 돼 있어요. 윤중천 네. 씨가 김학의 전 차관을 찍어주고 김학의 전 차관은 윤중천 씨를 찍어주고 이런 형태로 그 영상을 윤중천 씨가 갖고 있다가 자신의 오촌 조카 윤모 씨에게 CD 제작을 지시를 합니다. 그게 2012년 10월 8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CD로 제작을 하는데 CD를 제작하면서 본인 사진은 빼고 김학의 전 차관이 나오는 영상만 편집을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협박하려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김학의 전 차관한테 뭔가 요구를 해야 될 상황이 있지 않겠어요? 윤중천이라는 건설업자가 예. 사실은 김학의랑 매우 가까웠으니까 자기 별장에 이렇게 데리고 갔죠. 와서 노래 부르고 예. 뭐 춤추고 성관계까지 이른바 접대를 한 걸로 예. 추정이 되는데 예.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뭐 요구를 해서 뇌물 주고 요구를 받고 이런 관계였다고 제가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게 받다가 어느 순간 검사장이나 김학의 전 차관 입장에서 더 이상 못해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더 이상 관계를 끊자 이렇게 네. 나왔을 경우에 뭔가 본인도 카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윤중천 입장에서는 본인이 뭔가 김학의 전 차관을 계속 붙들고서 본인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만들려면 뭔가 카드가 있어야 되고 그 카드를 아마 이 CD로 네.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방금 전에 나온 기사를 보면 그 CD를 제작한 윤 씨의 조카가 네. 그 동영상 인물이 김학의가 맞다고 진술한 걸로 나와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저희가 조심스럽게 방송을 네. 하기 때문에 뭐 저희가 단언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뿐이지만 네, 너무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청자분들도 아마 오늘 하루 종일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김학의 전 차관입니다. 그러면 네. 대부분 확인하셨을 거고요.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뭐 저희가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까 사실 그 동영상 제작 시점이나 촬영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건 공소시효 문제가 있는데 네. 이 문제는 법무부에서는 2006년 촬영물이라고 하고 피해자들은 2007년에서 2008년 사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중에 혹여라도 특수관관 혐의로 이제 네. 추가로 입건을 하려면 2007년 12월 21일 이후의 영상이라는 게 확인이 돼야 돼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이 영상 촬영 일자를 정확히 특정하는 건 굉장히 네. 중요한 만약에 상황입니다. 저 별장에서의 저 일이 2006년도에 또는 2007년도에 일어난 거라면 특수 지금 피해자 일부 피해자가 주장하고 네, 있는 특수 성폭행 혐의는 아예 공소시효 때문에 더 이상 못 하는 거죠. 네. 당시에 경찰은 김학의가 맞다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네. 네 그 부분 잠깐 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경찰청장이 밝힌 내용인데 흐릿한 영상은 3월에 입수해서 감정을 의뢰했고 명확한 것은 그 후에 5월에 입수했는데 그 육안으로도 그 식별 가능도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그 이건 동일인이다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경찰은 지금 수사를 정확히 다 했다는 거고요. 네. 검찰에 그렇습니다. 올라가서 이것이 그냥 없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네, 저희는 그 자료를 다 보냈습니다. 송치해서. 그러니까 경찰 주장은 네. 우리는 열심히 수사했고 많이 밝혀내고 증거도 네. 다 올려보냈는데 검찰에서 입증이 되지 않고 오히려 뭔가 무마하려 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찰, 검찰이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죠. 검찰은 경찰이 디지털 자료 제대로 송부 안 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은폐하고 네. 폐기했다고 하니까 지금 민감령 경찰청장이 네.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지금 민감령 경찰청장이 했던 그 영상이 이번에 공개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부분의 시청자들도 보시면 맞는데라고 생각할 정도의 영상이라면 그렇다면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좀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네. 경찰 입장에서는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이런 영상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 당시에 불기소로 결정이 됐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번 사건 과거사 진상조사로 넘어갔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그 당시에 왜 이게 무혐의 처리가 나왔나를 보는 게 네. 사실 핵심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뇌물 액수나 그다음에 또 이 특수강간과 관련해서 공소시효가 혹시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수사해야 된다는 취지로 지금 수사 의뢰가 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당시에 왜 지금 이게 이렇게 누가 봐도 명확한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리가 됐었는지 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반드시 들여다봐야죠. 등장인물을 특정하지 못해도 동영상에 찍힌 장소는 YTN 네. 보도를 보면 네. 딱 그 별장인데 잠깐 볼까요? 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네. 누가 봐도 YTN 영상을 보면 예. 네. 김학의의 별장 사진과 그 예. 영상에 나오는 별장 사진의 창문을 네. 보면 알 수 있더군요. 네. 그렇죠. 그러면 당시에 그 여성 일부 여성들은 그 별장에 갔던 여성들은 네. 성폭행을 뭐 약을 탄 것 같다. 성폭행을 네. 당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뭐 오락가락해서 뭐 불기소 처리를 했다는데 김학의에 대해서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성매매라도 또는 왜 검사가 네. 건설업자와 그런 데 가서 성관계를 가졌을까 해서 뭐 이런 접대라도 조사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그 당시에 네. 이제 윤중천 씨는 수사에 굉장히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 맞아요. 이 성 접대라는 것도 이것도 향응 제공에 해당해서 뇌물이 될 수 있는데 네. 금액 특정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수사기관에서는 이 성 그 매매 혹은 성 접대와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고 이제 판단을 했다라는 게 이제 그 당시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윤중천 씨가 그 이후로도 이제 김학의 전 차관에게 현금을 줬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액수가 올라가면 이제는 그 공소시효 문제도 해결이 될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사 진상조사에 의해서 이번에 특수강간 부분을 빼고 뇌물 부분만 지금 수사를 의뢰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네. 당시에는 금액 자체를 특정하기도 어려웠고 그때 윤중천 씨가 이렇게 협조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뇌물 부분은 수사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게 일단 수사기관의 입장입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또 경찰이 당시에 그 별장에 온 그 동원된 여성이 24명이다. 네. 네, 이런 게 나왔고 네, 그렇죠. 그중에
그 경찰이 성폭행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특정한 건 3명입니다. 3명. 네, 그리고 네. 김학의 전 차관과 성관계를 했던 여성이 5명. 네. 지금 이렇게 지금 그 당시 뭐 보도에는 경찰이 그렇게 보고 있는, 네, 네. 보고 있는 건데요. 그 뭐 그 부분에 대한 진위 여부는 저희가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단정해서 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네. 당시 수사기관은 그렇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네. 김학의 전 차관의 입장이 나왔는데 시간이 부족한데 그것만 좀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네. 아직 동일하다고 증명되지 않았다. 네. 그다음에 김학의는 아직도 이 영상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다. 이런 입장이고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런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오히려 이 피해 여성 중에 한 명을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고소했고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유는 이 그 여성 A라는 여성이라고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라는 여성 같은 경우는 당시에 2013년 조사에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진술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이 경찰이나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거는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네. 그래서 무고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김학의 전 차관을 그 당시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이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문제가 있다고 경찰은 봤어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이 특수감관 문제를 집어넣지 않는 이유가 그 여성과 관련된 조사 내용들을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학의 전 차관 입장에서는 반격을 가하는 거죠. 이 여성의 문제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지금 딱 떨어지게 나와 있는 게 없는 상황에서 이 여성을 공격함으로써 본인이 특수관관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저는 또 하나 분명히 말씀해드리고 싶은 것은 24명의 여성이 있다고 그랬고요. 실제로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고 나온 여성 B가 또 있어요. 그 여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어느 정도 증명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A씨를 무고로 고소한다 하더라도 그게 본인의 사건을 덮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파괴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백성문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